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보다 3배의 부를 이룬 부자가 있습니다. 록펠러입니다. 그가 부자가 된 비결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험하라고 하신 것은 십일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도 십일조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